소금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관 용기에다가 이 플라스틱 용기는요 사실은 일회용이에요. 아, 그래요? 오래 두시면 이것도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요거를 소금물에 넣으셔서 쓰고 남은 거를요 이렇게 보관하시는데 자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기 있던 네, 거는 네 이렇게 남은 거를 그대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물에 잠기도록. 잠기도록. 네, 이렇게 해서 밀폐 용기에 여기다 보관하시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더 차게. 사실은 두부는요 플라스틱 밀폐 용기보다 혹시라도 스테인리스나 이런 밀폐 용기가 있으면 더 온도가 낮아져서 보관이 오래가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그대로 보관하지 마세요, 한대 씨.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식재료 보관법. 자, 남은 국은 한번 끓인 후에 어디에 보관해라? 뒷곁에. 뒷곁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 곳에. 냉동에 이렇게 냉동에 얼려라. 어, 냉동 정답이에요. 냉동. 냉동. 예. 네. 조금씩 나눠서 아, 얼리라고. 자. 지금까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시, 살림 안 하시는 신경은 교수님. 어디에? 잘 모르겠어요. 예. 신 교수님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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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병원에. 병원에. 입원실에. 제일 안전하다. 제일 안전. 어디에 보관할까요? 우유팩? 우유팩? 어, 우유팩? 네, 그건 뭐예요? 반드시 남은 국은요 여름에는 조금만 온도가 한 15도 20도 올라가면 거기서 사실은 더 빨리 변해요. 음식을 해보면 그러니까 팔팔 한 번 더 끓이세요. 네. 엄마들은 너무 다 잘 아시죠? 근데 이걸 차게 식힌 다음에 네. 저는 이렇게 우유팩을 이용해요. 우유팩을 해서 넣으면 이게 테트라팩이라고요. 네. 숨을 쉬는 종이에 우유를 넣어서 보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국을 지금 이거 먹고 남은 미역국이에요. 여기다 딱 넣으면 이게 사실 500ml 하나가 지금 두 사람 먹어요. 푹 안 퍼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미역국이라고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즐기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발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두시면 그대로 그러니까 100% 넣지 말고 한 85% 정도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하시는데 해동하실 때 반드시 냉장실에서 하시는 것만 주의하세요. 냉장실에서. 네, 밖에다 내놓으시면 그것도 또 해동되는 순간에도 또 이렇게 그 세균도 번식하고요. 네. 그러니까 꼭 냉장실 안에서 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